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뿌잉뿌잉. 맞잖아 얘들아.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봐 얘들아, 이게 말이나 되는 기사입니까? 형님들 먹방 지금 지시면 몇 번 구제시면 바로 기사가 떠요. 야 이거 처음에 떴던 기사 어딨어? 나랑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면 먹방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먹방 1인자가 누구야? 너야? 신하인 연진남 나야? 아니지.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먹방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유신, 윽신 형님이시고 막 아빠가? 엄마가? 네. 아빠가? 엄마가? 하면서 이제 처음 먹방한 게 유신 형님이에요. 유신 형님이고 그 대를 물려받은 게 바로 접니다. 예? 집안 먹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먹방을 하면서 노가리 컨텐츠. 그거는 내가 만들었어. 컨텐츠화 시킨 건 나야. 옛날에 막 내가 진짜 예전에 영상 보시면 거의 다 막 조회수 100만 달이 막 예전 거 영상 100만 달이 넘는 게 다 내 먹방 영상이에요. 노가리 까는 거. 어? 범프리카는 아니에요. 범프리카 그 새끼는 그냥 먹방을 한다는 게 돈을 버는 별창이니. 왜냐? 그걸로 다트 돌리면 다트 BJ이지 먹방 BJ가 아니에요. 제발 다트야! 내가 어떻게 먹방 BJ예요. 형님 빨리 보이는 배틀그라운드 하시죠. 먹방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습니다. 아 너 블랙 개 씨발 새끼야. 내가 안 한다 했지. 조만한 새끼가 어디서 씨발 족같은 조만한 게임 언급하고 있어. 야! 배그 아 씨발 이거 금치고 넣어야겠다. 배그 금치고 넣을게요. 어? 다 금치고 넣을 것 같아요. 모르냐 벤츠 슈기 노는데 왜 너 같기여. 벤츠 슈기. 벤츠는 인정하는데 슈기는 인정 못하고요. 자, 야 이거 최초 기사 어디 갔어? 보시면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댓글에 다 제 얘기예요. 예? 드디어 저 새끼 먹도쇼 못하겠구나 막 이러면서 댓글이 거의 80% 지분이 바로 접니다. 아 지금 써! 지금 써! 썼어? 오케이 보리야 고맙다. 그리고 내려가 이제. 버리야 너 내려가고. 왜냐면 나 이제 배틀그라운드 안 하니까 너 필요 없어. 꺼져. 자 볼까. 먹방 규제 논란 크리에이터 입장은 당근 없고 책찍만 폭식 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간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아니라고? 봐봐. 네 여러분들 바로 맨 위 댓글에 철구나 코트 신태일 같은 새끼를 방송하는 거나 규제하라고. 어? 봐봐 내 얘기 있잖아. 봐봐 80%가 제 얘기라니까요. 네? 아니 먹방을 보고 그거를 보면서 더 많이 먹고 비만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논리지. 이거 진짜 무식하지 않은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 어? 아 이게 막 야동이랑 뭐가 달라. 야동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철구열사 보건복지부의 도전장 내밀다로 어그로 끌려하는. 아이 왜 그러십니까 레알멘트 형님. 아니 이런 식으로 스포하지 마십시오. 지금 딱 기발하게 생각한 것처럼 내가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어?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고 제일 재밌는 컨텐츠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방송 맞추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새끼 역시 레파토리 테로 가는구나 이 태무 새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니까. 어? 야 이거 유튜브 찍어. 바로 들어간다. 이거 더 이상 열받아서 안 되겠다. 보건복지부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빨리 누가 이거 정책 안 됐어. 빨리 말해. 끝났어. 존나 열받아서 안 되겠다. 빨리 말해봐. 누가 냈냐고. 할수야 그럼 기무사 쿠데타 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줘. 아 닥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 해모부인한테 가서 말하세요. 아니 철구야 바밍 타이거라는 래퍼가 뮤직비디오도 너 저기 아 그럼 십두포 새끼 관심 없어요. 다치세요. 아 이거 해놔야겠다. 그래 보자. 오늘 할 거 많네. 야 빨리 보건복지부가 맞지. 자 영상 찍어. 자 큐 들어간다. 자 3, 2, 1 해. 바로 일어서세요. 씨발 존나 열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굉장히 씨발 열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프리카 140만 7차 그 다음에 유튜브 104만 예? 구독자를 가진 파급력 있는 이해준
에? 오늘 이불에서 깨어난 뒤 정말 열받아서 금치를 못했습니다. 팔이 벌벌 떨리고 다리가 벌벌 떨리며 에? 꼬치가 실룩실룩했습니다. 먹방 규제. 예? 보건복지부에서 먹방. 아니 씨발놈들아 왜 태물해. 나가. 사장님들 지금 굉장히 열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BJ 1인 미디어의 BJ로서 지금 적용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다들 태물 말고. 자 여러분들 자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굉장히 열받아서 안되겠네. 아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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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받아. 아 그만해 개새.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140만 7천 그 다음에 유튜브 104만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1인 미디어의 주인이 바로 이해준입니다. 철구입니다. 예? 오늘 일어나자마자 팔이 떨리고 다리가 저리며 고추가 실룩실룩했습니다. 왜? 와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먹방 규제. 예? 먹방을 규제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 같지 않은 개논리를 예? 검토를. 자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BJ 철구입니다. 유튜브 104만 아프리카 140만 질차 굉장히 열받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떨리고 팔이 떨리며 고추가 실룩실룩했습니다. 웬 줄 아십니까? 와이? 어? 먹방을 규제한다는 그 터무니없는 개소리. 예? 검토 중이랍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 4년 전 아니 6년 전 먹방을 치밥을 유행시키고 먹방의 장인 먹방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역 예? 먹방을 붐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 그거를 금지를 시킨다네요. 예? 먹방을 보고 비만이 된다. 예? 먹방을 보면서 식욕이 올라와가지고 밥을 처먹는다. 더 많이 먹는다. 이건 터무니없는 개소리 때문에 굉장히 열받습니다. 이거는 마치 야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정말 비우지렸지 않습니까? 제가 또 논리마왕, 말빨의 대왕, 말을 정말 잘하는 은변의 대왕 이해준으로서 굉장히 열받아서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거를 검토할 시간에 예? 우리 시민들, 우리 정말 어려운 분들 어떻게 도와줄까 검토를 하십시오. 제발 허짓거리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누가 검토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같지 않은 소리, 정말 터무니없는 개소리 잘 들었고요. 당장 그 검토 없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140만 아프리카 7차 그다음 104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바로 촛불시위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중단하십시오. 이해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렸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족구 먹방은 정부 의도에 맞는 거 아님 보고 있으면 입맛 떨어짐 정부가 허가한 먹방급.